취미로만 하고 있어가지고 영화 비평이나 같이 영화를 보고 토론하거나 그냥 영화에 대한 콘텐츠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뭐 영화와 글쓰기 뭐 이거 뭐 특강이라고 해야지 강의라고 해야지 관련해서 이제 맡게된 조한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 뭐 제 소개부터 하면 전 지금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연구교수 재직중이고 지금 학교에서 강의하고 영화평론가 활동도 지금 뭐 이제 뜨문뜨문한데 이제 한 2018년, 19년, 20년쯤에 이제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르몽드랑 테나시아랑 또 뭐였지 그 한국경제신문 여기서 이제 연재하다가 제가 박사논문 쓰고 이제 그 임용해서 이제 지금은 그 연재는 잘 안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의뢰가 오면은 영화 평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차피 글쓰기로 또 이제 논문을 쓰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언제라든 연속 성장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 금소라 인스타를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이번에 영화와 글쓰기가 있길래 네. 근데 평소에 영화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고 저도 질문이 생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네. 이제 이제는 코로나 전에 영화 보고 얘기를 나누는 모임을 한 6개월 네. 정도 했었어요. 근데 뭐 한 달에 두 번씩 밖에 안 봤기 네. 때문에 길진 않았지만 네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고 네. 전 되게 좀 얕게 생각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었는데 또 사람들 얘기 나누다 보니까 내 생각도 되게 다양한 생각 중에 네, 하나구나 네. 라는 느낌이 들어서 나누는 게 좋구나 네. 때문에 여기 와 신청을 했어요. 플랫폼 자체가 단편 영화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뭐 10분, 20분, 뭐 길면 30분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정말 길면 1시간 단편 영화들이라서 금방금방 뭐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역지 팔고 손질하고 그냥 아무 생각 그냥 그 습작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떠오르는 단어로 써도 되고 뭐 문법 안 맞아도 되고 맞춤법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게 아이템들이 참 좋았다? 뭐 의자라든지 뭐 장기를 두고 있는 할아버지와 혼자서 타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그 두 개의 요소라든지 그리고 다들 보셨겠지만 이제 청국장이나 조기 젓갈처럼 굉장히 냄새가 나는 음식과 그에 비해서 마스크나 이어폰, 페브리즈, 음식물 쓰레기 봉투 그거 보면 사실 이게 다 연관된 내용들이 경우가 많아요. 혹은 약간 다른데 그 다른 것들이 사실 저까지 이렇게 묶여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잘 만든 영화 거기서 이제 테마를 사실 하나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청년은 이제 더 거부감 두려고 하니까 그게 된 거잖아요. 결과가 그래서 좀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냥 만들어진 거죠. 영화니까 네. 그 부분은 뭐 맞는 부분이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어떤 선한 의지를 갖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꼭 다른 사람한테 완전히 또 전달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지들을 좀 만든 것 같아요. 전 차라리 할아버지가 치킨을 시켰으면 그쵸 노인 공경을 해야겠다고 이제 배워왔으니까 하지만 다른 그거를 진짜 그거를 공경을 한다는 거면 소통을 하고 아 젓갈 솔직히 좀 불편해서 싫었다 청국장 먹게 돼서 아 제가 사실 냄새 민감해서 청국장 좀 불편하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진짜 공경하는 태도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해봐서 시장에서 잘 공경했어 그래가지고 저도 뭐 제가 그냥 감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저희 슈퍼마켓 다 차가지고 그렇게 좀 약간 이 좀 근린 지역에 다 아는 상인들이랑 뭐 이런 식으로 자라가지고 저도 이제
사실 서로 간섭하는 게 되게 그 당연스러운 그런 곳에 자랐기 때문에 그 노인이 하는 것들이 부담스럽거나 뭐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어떤 개인화된 것들이 더 요즘에는 되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자기랑 다른 세계랑 만났을 때 나타나는 그 반응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거 어른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아침에 혹은 그 전날에 이제 착취했던 인물이랑 동격으로 보고 이제 그 인물에 대한 잊고 있었던 어떤 무의식에 있었던 그런 죄책감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꿈을 꾼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약간 영화의 장점이라고 해야 되지, 그 미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공간들을 아주 논리적이지 않게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좀 어떤 영화 미학의 특징 중에 하나죠. 네. 저는 교차 편집되는 거에서 하신 건데. 그냥 교차 편집인가? 과거랑 현재랑 왔다 갔다 하는. 아, 과거랑 현재랑 우리가 왔다 갔다 해. 플래시백은 이제 뒤로 가는 거고, 플래시 포워드는 앞으로 가는 거, 미래로 가는 거예요. 플래시 포워드라고. 아우, 깜짝 놀랐네. 네, 뭐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이지라. 네. 어떻게,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엄청 재밌지 않았고, 약간 누가 생각할 거를 던져주고 싶어 하는데, 겉핥기만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막 그렇게 뭔가 엄청 재밌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 어디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집중이 안 되긴 했는데, 네. 이것저것 배운 것들을 계속 보려고 하다 보니까, 네. 간단하게 그냥 학생이랑 노숙자랑 어쨌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랑 노숙자랑 약자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인공 이름 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어쨌든 본인은 뭐 어쨌든 뭐 약자에 대비해서 뭐 강자? 라고 해서 어쨌든 착취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사람? 네.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돈 줬으니까 됐지, 노숙자라면.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착취를 했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선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피사체는 카메라 밖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피사체와 카메라 사이의 거리만큼 그 피사체로부터 나랑은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딱 그 그렇죠. 그런 거리감들도 네. 같이 그렇게 관계를 딱 네. 규정할 수 있죠. 규정했고 그 사람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적이지 않은 순간에도 그걸 계속 포착하면서 자신의 그 우월성을 전시로서도 막 드러내고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나와 연관이 없고 사실은 내가 그 찍어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생생하게 튀어나와서 카메라 밖에 있는 자신한테 카메라 뒤에 서 있는 나한테 말을 걸어올 때 두려움과 그리고 완전히 지위가 바뀌어버리기 지금같이
어떤 영화를 통해서 글쓰기를 한다면은 사실 영화를 알아야지 글쓰기를 더 잘하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영화 이 글을 쓰는 목적하고 이걸 누구한테 보여줄 건가. 사실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고급 독자를 상대로 영화를 글쓰기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본격 비평들을 쓰겠죠.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영화학적이고 이런 글들. 아니면 혹은 내가 가벼운 친구들에게 이렇게 리뷰로 소개시켜주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어조 자체가 바뀌겠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글 쓸 때 그냥 내가 혼자서 나의 성찰의 기록으로서 쓰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아주 논리적으로 쓸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나의 그때 느꼈던 감각들 그냥 예, 솔직하게 적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글 쓸 때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별 생각 없이 오셨죠? 네. 그렇죠? 재밌게 오셨습니까? 예. 네. 그럼 그냥 딱 그 어떻게 보면 한국의 또 가부장적인 그 아버지, 전형적인 아버지 보여주고 약간 쫌스러운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그거 좀 이 어머니가 이 뒤집는 장면들이 좀 재밌는 장면들이 많죠. 저 영화 뭐 사실 그 첫날 얘기처럼 저는 이제 다양한 영화들을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좀 가벼운 영화 아니면 좀 더 뭐 시사적인 영화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것들 뭐 이렇게 좀 건드리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제하고 오늘 다 너무 심각한 영화들만 본 것 같아가지고 이런 영화 한번 같이 봤습니다. 좀 어떤 보상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 이 감정제 안에서 뭐 그런 것들이 여기서 좀 메시지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걸 또 굉장히 이제 그 뭐 아주 진지하게 막 막 그 되게 막 심각한 사건을 보여주는 영화들도 있지만 이렇게 오히려 저는 좀 가볍게 우리가 제가 원초피디아의 그 이제 본 영화들 검색이 되는 거는 다 이제 후기를 남기려고 했는데 봤던 영화든지 한 줄평 남기는 거죠. 네. 네. 그거 하다 보니까 좀 옛날보다는 훈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글쓰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육 운동과 똑같습니다. 쓰다 보면 늦는다 사실. 그리고 내가 쓰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썼나 이제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실 자연스럽게 그 훈련이 된 거죠. 쓰는 것뿐만 아니라 쓰려고 이제 생각하는 순간에도 사실 글쓰기가 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엄청 재밌진 않지만 깔끔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엄청난 깊이 있어서 낫지도 않은 느낌 예술을 하지 않는 일반인에게는 쉽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없었다. 먼 얘기처럼 느껴진다 하고 약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생각해보니 SNS 등 매체를 통해 남의 실패나 좋지 않은 순간들을 보고 콘텐츠를 그저 소비하는 나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일 수 있고 그것에 빠져서 생각해보면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 같긴 하다. 나는 그저 불쌍하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들을 소비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이걸 쓰다 보니까 국가의 분만이는 불필요하고 과장된 표현이 너무 많다. 불편하다. 더 코미디적으로 풀어낼 수 있었을 텐데 관객에게 불편감을 너무 안겨준다. 코미디 장르의 웃음이 별로 나지 않아서 아쉽다. 자기 성찰적인 글쓰기는 나한테 솔직하게 글을 쓰면 되거든요. 나한테 솔직하게 내가 갖고 있는 감정들 그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 나의 그 평소의 생각들 그걸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어휘가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어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념의 부분이거든요. 개념의 부분인데 어휘력이 풍부하면은 어떤 게 장점이냐면은 이 언어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문화, 언어, 뭐 영화학자 이제 그 뭐 사피어와 워프 같은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을 언어로서 못다 지각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예시를 드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원주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누이트나 뭐 호피족이나 이런 사람들.
원래 이제 그 비평 같은 경우도 이제 독립된 사실 어떤 콘텐츠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화를 뭐 이제 의지하고 쓰지만은 사실 뭐 그 쓰는 사람의 그것도 뭐 저작물이죠.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원래 기계공학과 이제 국어문이랑 이제 문화콘텐츠 뭐 이런 것들을 구성공부했었는데 국문학과 있던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나는 영화라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영화적으로도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 네, 지금 물 쓰는 곳 찾고 있어요. 지하 소품에 문제 없습니다. 네, 1층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오히려 일단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나는 거 다 써보는 게 좋습니다. 한 문장도 쓴다는 게 결국은 내가 이었다. 남자가 계단 아래로 내려가 햇빛을 봤을 때의 표정이 북중의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너무 상반되어 기억에 남는다. 나의 비약한 경륜으로는 영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햇빛을 보고 싶어하는 나비가 되고 싶은데 비에 젖은 나방이라고?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영화인지 그냥 의지 좀 먹고 나비가 되어보면 안 되나? 내가 너무 짧은 견해를 가지고 있나 생각이 드는 영화였다. 썼습니다. 과거의 꿈이 현재에 되돌아온다.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라고 한 줄평을 썼는데 사실 저 너무 영화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느껴져서 되게 문학적이죠? 네, 그래서 차라리 소설 형식이었으면 더 나한테는 친절하게 다가왔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일상성을 가지고 그 영화 작업을 하는 감독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예술 영화 하시는 분들 약간 그런 류의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 사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문학 영상문학에 좀 가깝다고 저도 봅니다. 영상문학에 가까운데 근데 그 조금 이 감독이 그래도 이 어떤 내용들이 느껴지는 쇼트들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런 거죠. 그 사실 취향이 영화를 공부하면서 좀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어떤 대중적인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그 내러티브가 중요하잖아요. 스토리가 어떻고 뭘 말하고 싶고 이런 게 중요한데 사실 그런 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영화이기 때문에 조금 보는 게 힘든데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영화 문법을 이제 조금 더 뭐 공부하면은 영화에서 내러티브보다 이미지로 보여주는 그 빈 공간에 대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아까 이제 영상 볼 때 이제 어떤 빛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교양 수업에서도 몰랐던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았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를 보고 바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잖아요. 저 사람의 배경은 내가 하나도 모르지만 뭔가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았고 원래 그 학교를 다니거나 어떤 강의를 수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수업이 있는 게 너무 좋았고 일단 수업 참여하면서 평소에 그냥 저 혼자 끄적이던 얘기를 입 밖으로 내고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는 게 너무 좋았고요. 출연하시는 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전문적으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느낌도 들고 이렇게 프로그램 통해서 보고 나서는 아 저기 되게 다양한 영화들이 있구나 하고 아니면은 저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처럼 뭔가 다 같이 장편 영화를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같은 게 있었다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면서 봤던 영화들을 막 그 플랫폼을 통해서 또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강서 오랑에 와가지고 처음 저런 플랫폼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원래도 독립 영화나 단편 영화 같은 걸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일단 다들 이렇게 흩어져서 정보를 찾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이런 플랫폼이 있다는 걸 알아서 저는 많이 이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플랫폼이나 독립영화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여기 오면은 무료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그 백여풀이 기초하고 또 청각장애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음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자막 제작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 단편 영화의 이제 자막 제작을 직접 해보는 과정까지 진행을 할 거여서 이 짧지만 좀 알차게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콘텐츠를 새롭게 읽는 방법이라고 강의 부제에 같이 적어놨는데요. 백여풀이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봐보신 적 있으세요? 드라마나 영화나 영화관에서 보셨을까요? 영화도 본 적도 있고. 그 백여풀이 자막은 요즘에는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OTT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고 있어서 비장애인 분들도 점점 사용하시는 추세가 많아지시고 지금은 청년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백여풀이는 제가 신청하고 싶었던 이유가 저희가 언제든지 그런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모두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즐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배려프리를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참여하게 됐어요. 동국대에서 진행했던 그 배리어프리 만드는 거를 예전에 신청하고 이제 직접 만들어보기도 했는데 이제 그때 PD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아직 계속 발전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이게 뭐야 5년 넘게 된 거라서 이번에 이거 보고 지금은 어떻게 변해됐을까라고 궁금하고 이제 강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는 사실 이제 단편 그 애니메이션만 해봤지 뮤지컬이나 연극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번 오기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6개년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례 한번 소개를 드렸고 이 디스플레이를 전자로 변환을 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자, 효과음, 일상, 소음, 숨소리 이렇게 다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분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영화를 100편에 개봉한다고 하더라도 한 편 정도만 배려프리로 제작이 되고 또 청각장애인분들은 영화를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배리어프리로 개봉을 하고 또 상영관 주변 상영관에서 상영을 하는 작품들만 좀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런 변화를 해놓고 싱크하실 때에는 이제 저는 이제 말만 하면서 휙휙 넘어간 거고 그거를 또 맞추고 넣는 작업에서는 분명 시간이 또 걸리고 먼저 마무리 되시면 어차피 뒷작업이라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올해는 진짜 이거를 귀에 계속 익숙해지면은 이제 듣던 대로만 듣게 돼서 안 들리는 그 단어로만 계속 듣게 되는데 진짜 막 그냥 밥 먹고 와서 다시 들으면 들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소리를 완전 크게 해놓고 들으면 들리거나 막 배속을 느리게 하고 빠르게 하고 별짓 다 하거든요. 그런 방법들도 있으니 근데 그거 네. 소리로 들리는 거랑 유머랑 조금씩 효과 차이가 나가지고 네. 이 모양에 일단 맞추기는 했는데 그게 좀 헷갈렸어요. 그것도 검수할 때 안 하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녹음을 아예 따로 한 것 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서 그것도 원래는 소리에 맞추는데 이제 영상에 안 맞으면 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도 검수할 때 한번 세밀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가 되고 싶네? 직업은 돌리는 소리. 그러면 여기 앞에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앞뒤에도 계속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어떤 행동인지 다 적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때 이 수익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가자! 저랑 이진님이랑 정말 여러 번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자막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아까 배속으로 했을 땐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빠르게 넘어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약간 얄밉지 않나요? 되게 얄미워져요. 얄미워지네. 이제 저기 원래 빠라밤밤 두 번째부터 남학생이 합류를 하는데 당신은 1, 2초 안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자막들이 나와서 여학생 2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여학생 앞에는 지금은 나온 적이 없는데 그럼 여학생 1로 가고 뒤에 만약에 나오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억해보세요, 다 같이. 하루야, 너 선생님이 끝나고 나온대. 맞겠죠? 맞나요? 첫 곡이랑 마지막 곡이랑 다른 곡인가요? 지금 확인해보러 왔는데 같은 곡 같거든요? 네, 확실하지 않으면 제 경쾌한 음악으로 경쾌한 음악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 내놓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막이 이제 저희가 완성이 됐습니다. 서로 박수 한번. 4주 동안 이제 배려풀이 자막 제작하는 방법, 왜 만드는지랑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해서 3편 완성시키고 하셨는데요. 예, 뭐 4주 안에 끝내기에도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들 빠르게 대응 잘 해주셔서 재밌게 작업할 수 있었고요. 시간이 얼마 없지만 뭔가 한마디씩만 소감 남겨주시면은 오늘 이제 4주차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다 플랫폼에도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너무 뿌듯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직접 해보니까 되게 그냥 영상을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평소에 보면서 좀 작업을 생각도 하면서 이런 자막 영상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조금 도움을 주기도 해야겠다는 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시간이 없고 정말로 이 그런 자막 문법을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 같아서 되게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뭐라 해야 될까 또 배로 좀 뜻깊다 할까 되게 이렇게 같이 또 듣고 또 호흡하기도 하고 이제 의견을 나눠보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고민을 너무 많이 느껴서 진짜 약간 이제 더 약간 오 저렇겠구나 이걸 더 열심히 볼 것 같아요. Thank you.
같이 가! 영화 감독 꿈을 꿔요. 난 몰래 간직한 비밀 하루하루 생각해요. 가끔은 엉뚱한 상상 기사가 되어 공주를 멋지게 구출하고 총소리 울리기 전 사랑의 성공. 온다 왔다! 야! 죽어! 그래서 오늘은 뭐가 되고 싶은데? 앵무새 어깨에 두고 해적 깃발 높이 달고 항해 지도 별을 따라 숨겨진 품을 쏘는 하루야 공 좀 줘. 찾아서 떠나줘. 매일 다른 나무래. 왜? 너 진로희망서에 해적이라고 적었다면서? 설마 진짜로 해적이라고 적은 거였냐? 현도야, 너도 끝나고 나무래. 난 왜? 너만 아직 진로희망서 제출 안 했거든. 야, 유럽에는 해적당이라고 정당도 있는 거 알아? 야, 바보야. 너 그게 진짜 해적들이 모여서 만든 건 줄 안 거야? 하루야, 넌 해적이 왜 되고 싶어? 해적이 뭐가 어때서? 내 이름은 몽키디 하루, 해적왕이 될 머저리지. 야, 난 해적이 돼서 보물도 찾고 나쁜 해적들도 다 물리칠 거다. 아, 그러세요? 그래.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야, 나 완전 진지해. 너는 그게 진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당연하지. 난 온 바다를 여행하면서 다닐 거야. 보여줄게. 나는 생각해. 새까만 칠판 위에 해골을 그려놓고 항해하는 꿈. 나는 생각해. 네모난 세계지도 파란 바다 위를 항해하는 꿈. 말도 안 되는 꿈. 어떤 꿈을 꾸고 있나. 너는 수영도 할 줄 모르잖아. 말도 안 되는 꿈. 어떤 꿈을 꾸고 있나. 그러다 바다에 빠져 죽을지 몰라. 그래야 하루야,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하루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딱 어울릴 것 같아. 그깟 수영 좀 못하면 어때. 밀짚 모자 고무 고무 펀치. 나는 구면 조끼를 안 해적 선장.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으로 찾을 수도 없는 섬 찾아 멈출 수 없어. 꽃을 올려 꿈 찾을 수 있을까. 수영을 못해 구면 조끼를 안 구면 조끼를 안 구면 조끼를 선장. 현도야. 네? 왜 진로 희망을 안 적었어?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월요일까지는 좀 꼭 좀 적어오고. 네. 나가봐.
이게 뭐라고 쓰는 게 이렇게 어렵냐. 그게 뭐라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냐? 영화감독, 딱 네 글자 쓰면 되는 거. 사인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이게 순진하다못해 멍청하기까지 하네? 그걸 누가 진짜로 받아오냐? 저기 봐봐. 저거만 흰색이다. 수많은 가로등 사이 홀로 하얗게 빛나는 누군가 잘못 따라 놓은 듯한 나만의 색.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 하나로 빛나도록 누군가 다시 바꿔 놓을 듯한 나만의 색. 나만의 색. 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저기 홀로 하얗게 빛나도 바뀌지 않을 너.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저기 홀로 하얗게 빛나도 바뀌지 않을 나. 나도 무언가 되고픈 꿈 이제는 밝힐게. 아무도 바꿔놓지 못하도록 나만의 새. 아마 필라멘트 끊길 때까지 절대로 바뀔 일 없을걸? LED라서 필라멘트 없을걸? 넌 영화감독 한다는 애가 왜 이렇게 멋이 없냐? 나 종이배를 바다에 띄워서 타고 갈 테니까 너가 그걸 영화로 찍어줘. 야, 종이배를 바다에 어떻게 띄우냐? 또, 너 자꾸 못없게 그럴래? 어휴. 야, 내가 줘봐. 아, 야! 종이배 접을 줄 알지? 그냥 접어서 띄우면 돼. 가자. 야, 같이 가. 지도보다 커다란 종이배 타고 낮지만 내 마음
억양을 따라 내일은 다른 해야 솟아라 달은 지지 않고 저 하늘 위 바다까지 베리어프리라는 운동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이렇게 자막을 직접 제작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도 몸소 깨닫고 그리고 지금 현직에 계신 분이 알려주는 자막 작성법 같은 것들 그리고 매뉴얼도 상세히 나와 있고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모임을 하지는 않았는데 평소에 독립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좀 자주 가는 편이긴 했습니다. 영화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딱 취미로만 하고 있어가지고 영화 비평이나 같이 영화를 보고 토론하거나 그냥 영화에 대한 콘텐츠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영화를 활용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도 있고 관심도 많은데 그런 관심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은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굳이 영화관 가지 않아도 이렇게 청년센터에 와가지고 네, 무료로 독립영화들을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독립영화나 저예산영화 같은 경우에는 볼 경로가 되게 한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모아놓은 플랫폼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고 너무 좋고 왜냐하면 독립예술영화 그리고 작은 영화들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은 세대니까 너무 적합한 것 같아요.